그리고 이것 때문에 트위치가 대한민국에 강제로 화질 저하 조치를 한 것처럼요, 유튜브도 화질을 강제로 떨어뜨리거나 대한민국 서비스를 닫을 우려가 있어요. 어이없죠? 지금 내가 이 부분을요 일부러 클립을 딸 거예요. 원본 화질 1080p 60프레임 8000K로 송출을 할 때랑 강제로 화질을 열화시켜가지고 720p 3000K로 송출을 할 때 그거 비교 영상을 지금 이 부분 클립을 따서 내보낼 거예요. 얼마나 역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세요.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트위치가 대한민국에 강제로 화질 저하 조치를 한 것처럼요, 유튜브도 화질을 강제로 떨어뜨리거나 대한민국 서비스를 닫을 우려가 있어요. 어이없죠? 지금 내가 이 부분을요 일부러 클립을 딸 거예요. 원본 화질 1080p 60프레임 8000K로 송출을 할 때랑 강제로 화질을 열화시켜가지고 720p 3000K로 송출을 할 때 그거 비교 영상을 지금 이 부분 클립을 따서 내보낼 거예요. 얼마나 역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세요.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요, 이 링크들은요 내가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예정이에요. 유튜브 코리아 블로그에 정의된 내용이 있고요, 이제 오픈넷에서 망 중립성 지키기 서명 링크를 받고 있어요. 여러분들 오픈넷은요 opennet.or.kr을 접속하면요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구글 이 폼 문서로 들어가면 망 중립성 지키기 서명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,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이 망 중립성 지키기 서명 링크 이걸 바로 올릴 거고요, 인스타그램에다가는 오픈넷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생각이에요. 망중립성 수호운동 실시간 서명자 수 11만 2603명이 청원을 했어요. 11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, 아 이거 서명 이거 그거구나. 그냥 여기에 서명 다 있어요. 오픈넷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오픈넷 링크를 올릴게요. 내가 인스타그램에는 오픈넷으로 들어가라고 유도를 할 거고요, 이 구글 문서로 바로 이 들어가면 돼요. 오픈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많은 자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자료들 다 보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오픈넷에서는요 각종 이 서명이 있죠. 다른 분야들도 하고 있어요. 오픈넷.or.kr 여러분들이 지금 1080p 60프레임으로 비트레이트 8000K로 방송되고 있는 이 영상을 만약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접속자들한테 강제로 화질을 열화시켜버려요. 강제로 720p 3000K로 떨어뜨려버려요.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죽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화질 딸려가지고 에이 답답해서 못 보겠다 가는 거야. 결국 떠나요. 그러면 이 플랫폼 떠나죠? 그러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만 죽어나는 거예요. 과연 이쪽 한쪽 산업 분야에만 해당이 될까요? 망 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다 같이 협조 부탁하도록 할게요.